모발이식 검색하셨나요? 혹은 모발이식을 고민 중이신가요?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미용사 입장으로서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모발이식을 총 4번 진행한 모발이식 유경험자입니다. 모발 M자 구간을 3번을 이식을 했고요. 브렛나루 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따른 이제 부작용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모발이식을 한 부분에 머리카락이 곱슬기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곱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모나 겨드랑이 털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자라요. 그리고 뒷머리가 이제 앞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머리카락보다는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자세히 봤을 때 조금 억세기도 하고 말을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곱슬기 때문인데요. 모발이식을 받고서 오시는 분들과 기간이 좀 지나시고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앞머리 볼륨 매직이나 앞머리 아이롱펌을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데기랑 롤드라이로 매일 손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이거에 따른 간단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서는 이제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면 돌아간다라고 이제 말을 한 병원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미용실에 오시고 이식을 하신 분들께 여쭤보고 제가 보면은 그동안 제가 봤던 경험자분들로 인해서는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곱슬에서 본인 모질로 돌아간 분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매니저분과 혹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모발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모공이 데미지를 입는데요. 그 데미지에 이제 모공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 모공 모양대로 이제 구불구불하게 자란다고들 이제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공이 구불구불하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겪고 또 오시는 분들도 겪는 미용사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적으로 모발 이식을 한 모발이 모류 방향이 앞으로 모이는 형태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가르마나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머리카락이 앞으로 자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로 앞머리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펌을 통해서 모류를 교정하죠. 그래서 이 모류가 바뀐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앞으로 온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안 빠지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안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뭐냐면요, 모발 이식을 한 부분은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모발 이식을 하지 않은 부분 뒤쪽에 머리카락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겠죠. 그러면 그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약물을 섭취해서 탈모약을 먹어서 머리카락을 잡아두는 건데, 약을 먹지 않으면은 피콜로 더듬이 마냥 앞쪽만 남고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머리카락에 대한 조절하고 잡아두고 탈모를 예방하려면은 약을 한평생을 먹어야 해요. 제가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지금 약을 먹은 지가 저도 지금 5-6년이 지금 넘었죠. 그 약 먹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모발이식을 받았던 경험자분들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비절개와 비절개 노컷을 뺀 절개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당연히 피부 조직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흉터는 가져가게 됩니다. 이 자체가 부작용이에요. 이거를 파생해서 미용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쪽에 절개가 됐기 때문에 절개가 된 위치에 따라서 상고의 높이가 결정이 납니다. 남자분들이 깔끔하게 올려친 상고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대감을 길게 해서 뒷머리 다운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취향이기 때문에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고를 많이 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절개가 아래쪽에 있다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장두형의 상고나 혹은 높은 상고 혹은 뭐 중간 상고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낮은 상고로 잡아야 이제 머리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개를 하실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이드까지 이어져서 오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할 때 내가 절개를 할 위치에 대해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사이드 쪽까지 들어가는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 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수술 후에 겪는 이제 부작용인데요. 수술한 당일날
그리고 다음날 3일 정도까지 신경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너무 아파 수술해서 미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촘촘한 가시들로 머리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꽉 눌러서 아 너무 아파. 아. 약간 이런 느낌의 그 통증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섭취하는 약이 있긴 있는데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4번을 받았는데 4번 다 첫날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통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웬만해서는 2일에서 일주일 사이로 병가나 일을 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참고서 이제 붕대 감고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작용 말씀드릴 건데 모발 이식한 부위가 염색이랑 펌이 잘 안 됐습니다. 염색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잘 안 먹고요. 먹더라도 얼룩말처럼 부위마다 그리고 부분마다 컬러가 다르게 들어가요. 이거는 저도 염색을 한 사람이고 이식을 받고서 염색을 해드릴 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펌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예요. 펌이 너무 잘 됐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곱슬인 머리에 펌을 하게 되면은 컬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 잘 나온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버컬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어서 많아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펌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멀티적으로 시술을 받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려요. 위에 있는 부분은 수분 펌이나 뭐 열 펌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앞쪽 같은 경우에는 뭐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 펌으로 펴주고 끝쪽에다 컬을 걸어줄 수 있는 화학 시술을 받는 것을 많이 권장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혹은 모발 이식에 대한 경험자가 있는 디자이너분을 찾아가서 시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기억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보너스로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랑 이제 손님이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분에 해당되었는 거였습니다. 후두부 쪽이 자주 가렵고 비듬이 많아지고 울긋불긋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한 앞쪽 있죠. 이쪽이 늘 불구스름합니다. 그리고 각질이 정말 많아져요. 아마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모발 이식을 한 부분이 당연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각질을 잡고 붉은 걸 잡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잡지를 못했어요. 미용사인 저로서 샴푸가 나에게 맞는 성분이 맞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도 써보고 약도 먹고 했는데 제가 아마 만성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부작용 말고도 다른 부작용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팩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발 이식을 왜 하냐 라고 많이 여쭤보시곤 하는데 제가 제 이마를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맞습니다. 이 미적인 이 욕심이 정말 충족이 안 돼요. 남자분들이라면은 이 M자 탈모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고 거기에 따른 예쁜 헤어 디자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다시 와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발 이식을 다시 할 수 있다면은 다시 하겠니?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고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고 헤어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제 머리카락을 신뢰라고 생각이도 들고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디자인을 도전해볼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좀 정리해서 이번 편에 이제 2편이든 혹은 번외편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금강연아였고요. 모발 이식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금방!